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hat about us? 안녕하세요, 원나잇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숙소에서 회의를 하려고 모였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일단 어떤 회의를 할지는 이제 브이로그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승관 씨,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이제 일상 브이로그를 찍은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어떤 순서로 올리느냐를 이제 고민을 하려고 오늘 모였습니다. 그 전에 네? 우리가 팬십 이제 VM에서 밝힌 바가 있죠. 그렇죠. 누가 안 했죠? 손. 없는 아, 없지 않아요 지금. 아, 이거 그렇죠? 이거 던지면 돼 이제. 아. 이제 아, 누구야? 누구야? 죄송합니다. 공이즈가 안 했다고. 죄송합니다. 해서 뭐죠? 저희의 벌칙과 우리 이제 VM에서 받았던 우리 원더랜드의 벌칙 두 가지를 이제 하는 건데 이거를 쓰고 애교 10초 나 네. 하거나 이제 우리 멤버에게 망치로 한 대 맞기. 아. 서태지 선배님이 여기 와 계세요. 안 해줄까? 했어?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해놓은 이제 저희 벌칙이 있고 원더랜드가 해준 벌칙은 이제 물과 나무 서서 아니 물군? 물과 나무 물과 나무를 물과 나무 물과 나무 서서 물과 나무를 사용해서 물과 나무를 사용해서 나무를 심으면 되는 건가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네 식목일에 선창하면 되겠습니다. 선두주자 선두주자 도영이부터 내가 이게 뭐냐 따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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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따따단 따단 따따단 이거 요 1번 요 애교 2번 망치 저는 이왕 하는 거 네,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자 집중하죠. 가보겠습니다. 아, 귀여워. 아, 여기로 보여. 자, 준비. 더 가까이 가주세요. 시작. 도현이가 오른쪽 귀를 듣고 왼쪽 귀를 고민하다가 너무 둘다 귀 들었는데 내가 뭐로 순발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됐나요? 아,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지? 네, 준비 시작. 도요미가 오른쪽 귀를 들까 왼쪽 귀를 들까 고민하다가 둘 다 들어가지고 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 진짜. 아, 아, 약간 비빔면이 생각나는 그런 애교였네. 화룡 애교라고 하죠, 이런 거. 이제 두 번째 진성이 타임입니다. 따따단 따따단 전 뭐 애교죠? 아, 저 진성 씨 머리를 안 감고 바로 오신 거죠? 까마 아니요? 그거 발랐어요. 저 질문. 하면 되나요? 네, 이제 하면 됩니다. 준비 시작. 인도다동 앙폭빙병 인공깽공공깡깽 땅똥둥똥똥땡띵땅똥 띵땅띵땅띵땅띵땅. 이제 도현이. 네. 도현이와 진성의 이제 원더랜드 벌칙. 아, 네.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벽에 기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람이 득음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물고 나면서 두 명 다 하면은 뭔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자, 일단은 둘이 가위바위보 해주시죠.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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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진성 씨가 뽑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혜택일 수도 있어요. 고치기 하면 나 그렇진 않을 것 같아. 뭐예요? 뭐죠? So 랜덤 보여드릴게요. 네. 랜덤 음악의 막춤. 좋습니다. 도현이의 물고 나면서 우리들의 이야기. 자, 이제 드디어 본론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드디어 본론입니다. 도현이부터 오른쪽으로. 도현이 참작을 못합니다. 아, 그럼 할까요? 제가 심판할게. 도움이 걸리면 막. 그럼 태우부터 쭈루루 가죠. 그렇죠. 저부터 할게요. 그럼 저희 잘해야 돼요. 나 갈게. 내가 불리한 거 아니야? 이거 자, 여기서 근데 태우 씨가 한 번에 걸리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지. 와, 진짜로, 야, 대박이다! 아, 이게 돼? 와, 말이 돼? 이게 돼? 와, 대박. 대박이다. 자, 다음.
난 다큐를 찍어 왔어. 걸려라! 와. 오케이. 형 제발. 와! 아, 엄마 안 남겼다. 슬레이. 어 그럼 이제 우리 차례 차례죠. 유용화. 오케이 시작. 오. 와우. 아 나 근데 진짜 못하네. 에이. 어. 와 준수 형. 준수 걸리면 진짜 막 울겠다. 아 근데 나는 진짜 많이 찍었어. 나. 아. 아이 처음이야. 비켜라. 진짜 무섭다. 여기서 신예찬 보내면 인정. 세 개거든요. 아, 그럼 인정. 어, 지금 그럼 여기 하나 남는 거잖아. 여러분 지금 저희가 세 개 남았고. 와 말도 안 돼 여기까지 왔어. 칼도 세 개 남았는데. 아 거기 나온다. 거기 나온다고. 나온다. 거기. 어, 야, 거기 나와. 아래 가봐. 아래. 아래 가보라고요? 아래 가봐. 형 아래 나올 거 같아. 내가 책임 안 못. 나온다 나온다. 어. 우와. 그래봐. 와. 체력부터. 체력부터. 나 이번 한 번을 돌렸는데 막. 아. 자 여기야. 오. 와. 야 인생 좀 과감하다. 저기 하도. 야 이건 과감하게 가야 돼. 아 이게 세게 하면 아파. 그러다 중소가 걸리지. 아파서 튀어나와. 아. 세게 하면 이거. 어 어떻게든 찔리면 아파. 어 이거 안 됐어요. 오. 아 잠만. 와 짧다네. 그냥. 어. 와. 아, 잠만. 준서 뭔가 미리 왔어. 어 네 개 남았어. 와. 또 네 개 남았어. 여기. 아 맞아. 놀아있지? 야 이렇게 돼서 아... 자 결정 났습니다. 분량이 가장 적은 두 명 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보통 팀 두 명 누구죠? 저희 팀. 오케이.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 용화 예찬. 아니 진정 형은 분량도 없는데 게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왜? 재밌어. 보는데 저희는 흥미진진하더라고. 오케이. 좋습니다. 뭐가 자꾸 저는 좋아요. 태우씨 뭐가 좋으시죠? 좋습니다. 좋아. 네, 뭐 헤어밴드에서 기분 좋아. 아, 나 헤어밴드의 느낌은 좋아.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쵸, 뭐, 저희가 즐겁고 좋으면 된 거죠. 네, 좋습니다. 아, 댓글 좋습니다. 근황 토크 잠깐 하고 끝낼까? 아니야. 그냥 뭐, 나도 격제 근황. 아, 그럼 예찬이 것도 잠깐 말해야 돼. 너 근황 말해. 형 근황 말해. 아니. 그래서, 네. 이제 순서 브이로그 순서는 이제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아, 시작해볼게! 늘 너를 위해! 말도 드시고! 사랑하는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아, 여기까지!